안드라이드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오늘 국회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랑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오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이 두번 있었어요. 첫째 3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8시 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의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두 번째 의총부터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의총에서 이제 의원들이 왜 언론중재법이 통과돼야 되냐라는 의총에서 발언을 시작하는데, 의총에서 발언을 총 4명이 했어요. 의총에서 총 발언을 4명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김승원 의원님 아시죠? 문체위 저희 방송 나와갖고, 이번에 미디어 바우처법이나, 굉장히 이번에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려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그 다음에 4명이 얘기했는데, 김승원, 그 다음에 도종환, 그 다음에 김용민. 세죠? 점점점 센 분들이 갔어요. 김승원,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체위 현재의 위원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용민, 세 번째. 네 번째가 누구냐? 바로 정청래. 여러분들 보셔도, 꼭 언론중재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승원 초선이 문을 열고, 도종환 의원이 문체위 위원장으로서 이어받아갖고 얘기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언론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이 얘기하고, 네 번째 정청래가 세게 얘기를 하니까 좀 미루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기가 확 꺾였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좀 늦추자 이런 분위기가, 저는 반대입니다 하면서 나와서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몇명 했는데 그냥 유유하게, 그래도 이 지금은 뭐 법안이 좀 미미하고 급한 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그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한90% 무리의였어요. 그러면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내대표, 또 우리 박병석이 원내대표들을 모읍니다. 그렇죠? 원내대표들을 윤호중과 김기현이를 모아서 어떻게 합의했냐라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죠, 당연히. 민주당은 이렇게 발언 김승원, 도종환, 김용민, 정청래가 쫙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대로 된 저쪽에서의 어떤 항변이 없으니까, 당연히 분위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원들의 좀 변화가 감지돼요. 어떤 변화가 감지되냐? 슬슬, 왜 우리가 이런, 사단을 맞이해야 되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죄가 누구냐라고 이제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바로, 윤호중 때문이다. 윤호중이 괜히 법사위원장 넘겨준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가면 법사위원장 하면서 왜너 원내대표 나와갖고 법사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달라고 하는 이 사단이 윤호중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윤호중이 네가 이제 박병석과 단판을 지어라라고 된 거죠. 근데 박병석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 출신이에요? 중앙일보 출신.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한다 그랬죠. 잘하면 될것 같고 잘하면 안될것 같다. 근데 법사위원장 윤호중의 스탠스는 어떠냐? 윤호중도 반신반의예요. 윤호중도 지금 지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윤호중도 반신반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호중이 세게 나가야 되죠. 이건 원내대표의 몫이에요. 국회의장과 단판 짓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 제 말이 틀립니까? 국회의장에게 세게 단판 짓는 것은 원내대표의 몫이거든요. 근데 계속 박병석 같은 경우에는 협치해서 와라, 협치해서 와라. 그러니까, 윤호중은, 안 됩니다. 이거 뭐, 하면서,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그래갖고, 협치가 어떻게 되냐고, 이게, 어? 민주당이 세게 나가면, 박병석도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거는 본회의에 국회의장으로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총 책임자는 누구다? 박병석이에요. 박병석이가 상정을 안 해요. 박병석이가 상정을 안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로렌님은 박병석, 윤호중 띄워주세요. 예,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됐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게 오늘이 딱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오늘 만약에 상정 시켰으면 내일 필리버스터 하고 그 다음에 그 9월 1일 날 자동으로 본회의 그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상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내일 마지막 기회가 하루 있죠. 내일 기회가 하루 있으면 또 외구들이 필리버스터 한다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상정 자체를 안 해요. 내일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 박수 쳐주세요. 송영길 대표는, 원내대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무조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라도 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님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그러니까 본회의에 그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상정이 안 되니까 박빙 토론도 취소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든 게 박병석 책임이에요. 박병석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박병석 사퇴하라고 난리 쳐야 되고, 윤호중 원내대표 사퇴하라 그래야 돼요.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원내대표로 하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하루가 시간이 있어요. 내일 마지막 하루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면, 저쪽에서는 통과를 시키기 전에 쟤네들이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9월 1일 날 자동 상정돼 갖고 이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상임위 배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계속 공격당해요. 그렇죠? 시간이 끌면 끌수록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교육위에서 사학법 정광석 같이 통과시켰잖아요. 이거를 시간이 끌면 끌수록 계속 공격밖에 안 당하고 민주당 내부가 분열돼요. 현재 오늘 김승원, 도종환, 김용민 정청래가 기선제압을 해갖고 딱 언론중재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은 죄인이 된다라고, 이런 역사적 죄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쭉 연설을 해갖고 많은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아 이거 책임은 윤호중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반전됐었는데, 또다시 박병석이가 상정을 안 하면서 지금 합의 처리해라라고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현재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병석, 송영길 대표에게는 응원의 문자, 송영길 대표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송영길 대표님 의지가 꺾이면 안 돼요. 송영길 대표님이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 그랬으니까 지금 윤호중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긴급하게 알려드리고, 내일 또 민주당에서 이제 의총으로 다시 재상정 시도를 할 건데, 그에 앞서서 지금 6,000명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박병석, 도대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면 언제부터 국민의힘과 협치하라고 180석 줬냐, 협치가 안 되면 당연히 국회의장에 민주당이 선택, 그럴 바에 저쪽에다가 국회의장 주지,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애들과 협치할 거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적으로 박병석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반드시 이번에 언론개혁법 통과를 못 시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는 박병석, 그럴 줄 알아라 라고 여러분들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게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불리한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이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네들은 늘 개혁 되기 전에 가장 발악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개혁이 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가장 자기 살 길을 구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님이 지금 전화 오셨는데 이게 방송 보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혹시 방송 보시다가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 이제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던데. 아, 예, 제가 좀 혹시 방송 인터뷰 괜찮으세요? 네, 보고 있었어요. 네네, 의원님 제가 지금 간단하게 취재한 걸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내일 하루 마지막 그래도 시간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오늘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형식적으로 보면 내일 남아있죠. 형식적이라는 거는 좀 가망이 없다라는 소리네요. 뭐 이종원 PD가 지금 얘기를 뭐 대략 했는데, 네네,
원래 제가 이제 의총 발언 오늘 두 번이나 했어요. 네네. 3시하고 8시 반 네. 했는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네. 어젯밤이죠.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네. 상정을 하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면, 오늘 31일, 네. 자정에 임시국회가 폐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8월 그렇죠. 임시국회. 네.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폐기예요. 아. 그리고 9월 1일 날 다시 이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제일 먼저 1호 법안으로 자동 상정되게 돼 아, 있어요. 자동상정. 네. 네네. 그러면 그때 처리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9월 1일 날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상정을 국회의장이 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하고 와라 그 이유인가요? 계속 그거죠. 그럼 내일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참. 이게 지금 합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제가 없죠. 보기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만 보고, 네. 당원과 지지자들 보고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회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우리 갈 길을 가자. 네. 이렇게 이제 저도 얘기를 했고, 오늘 의총을 두번 했는데, 지난번 의총 때 신중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그쪽에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미루자는 쪽이 좀 우세했었다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략적 배치를 지도부에서 했어요. 네. 김승원 의원, 네. 도종환 문체위원장, 네. 김용민 미디어특위위원장, 네. 최고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오늘 발언을 앞부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분은 지정해서 했고, 네. 이제 제가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죠. 네. 제일 먼저 가서 발언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네. 이거는 내가 2004년도 5년도부터 추진했던 거다. 네. 근데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뭘 명분으로 반대했냐면, 아니, 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에 타겟팅을 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보 매체에서, 네. 자본력이 풍부한 보수 언론들은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도 타격이 없는데, 네. 영세한 진보 매체들은 오히려 문 닫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역으로 피해를 볼수 있다. 네. 그러니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다. 네. 그랬고, 당시 열린우리당 때 의원들도 충분히 또 공의가 안 돼서, 네. 그때는 통과를 못 시켰어요. 네. 아예 제안을 못 했어요. 법안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지금 있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이 네. 언론 피해 구제법이었어요. 아, 거의 근데 비슷했네요. 제목도 그래서 언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목도 바뀐 거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으로. 그게 이제 17대 국회 때 제가 열린우리당 때 언론발전위원회 제가 간사를 하면서 다 다뤘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하나도 없어서 네. 언론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다시 공세를 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19개가 이미 있습니다. 그 다른 그 업종들에게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19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는 네. 피해가 너무 크다. 네. 그러니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자.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동차법도 있거든요. 네. 제가 법을 쭉 하나 읽어드리면, 네. 하도급 거래, 네.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가맹점, 대리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에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그 다음에 대규모 유통업, 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네.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정보법. 네. 왜냐하면 개인의 신분이 뭐 이런 게 노출됐잖아요. 카드 이런 거. 네. 그리고 재정물책임법도 있어요. 네. 심지어 자동차관리법도 있어요. 네. 이건 5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네. 왜냐하면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는 5배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해라. 이런 게 있고,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거든요. 언론만 없었네요, 여태까지. 그렇죠.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3배예요. 공익제보를 했는데 자꾸 피해를 주면.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건 5배예요. 이렇게 19개 법안을 제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법의 피해보다 언론의 피해가 더 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 20번째 법안으로. 네네. 이 설명을 쭉 드렸더니 의원님들이 드디어 그때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네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쪽에서 발언한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정 보듯이 동일불량원칙. 네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을 늘리는 거, 숫자를. 네. 그래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네네. 이런 걸쭉 얘기를 해서 오늘은 거의 9대1 정도로, 한 20곳 정도가 발언을 했는데, 아, 20명이나 발언을 했어요? 네네, 오. 9대1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오늘 언론, 처리하자. 통과시키자. 오늘 처리하자. 오늘 처리하자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갔는데, 우리 당 분위기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합의 처리, 합의를 해와라. 그분 그러기 거, 전에는. 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합의 처리가 될 리가 없죠. 절대 안 해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 언론관계법, 신문법 이런 것을 추진을 제가 2004년도 했었다. 네. 그리고 신문법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MB 정권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로 네. 삭제된 것이 뭐냐면, 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투명화, 네. 그 다음에 거대 신문사는 방송을 겸용할 수 없다, 같이 네. 경영할 수 없다, 네. 그런 거다 없어지면서 종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종편에게 길을 열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했다는 이유로 18대 총선에서 또 악의적인 조선일보에게 당했죠. 보복 보도로 제가 낙선까지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문화일보로부터 2700만 원 손해배상 받았거든요.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악착같이 해가지고 2700만 원 받아냈는데, 대체적으로 200에서 500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도 다 했어요, 제 경험담도. 그랬더니 이제 의원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들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랬어요. 노무현 정신 자꾸 저쪽에서 팔아먹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 1위가 그때 언론개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실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안 갖고 문광위원장을 가진 거예요. 언론 그 그게 통과시키려고. 17대 때 굳어진 관행이었어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안 갖고 문광일 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개혁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7대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나 이런 건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정신 운운하면서 합의 처리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의 한과 개혁 목표가 언론개혁이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서 어쨌든 오늘 3시 의총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게 3시였구나, 8시 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 계속. 대기 타고 있다가 상정되면 표결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의원들이 그 회관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8시 반에 의총이 다시 소집돼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시에 의총, 그 뭐야, 10시에 본회의를 연다, 이렇게 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의장이 상정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의장이 그거는 상정을 안 하면, 원내대표의 무능 아닙니까? 아니, 저기, 윤호중 원내대표는 훌륭하시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 진짜, 민주당의 9대1의 분위기를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합의 파기됐다 그래갖고, 상정 안 하면, 이게 다 윤호중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의원님이야 뭐, 하여튼, 할 말은 윤호중 없으시겠지만, 원내대표도 이제 애를 쓰고 있죠. 네. 근데, 아무리 해도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는 열리지 않아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의장이 버티고 합의해오지 않으면 안 열겠다 그러면 못 여는 거예요, 국회는. 그럼 내일도 열릴 가능성이 아주 낮네요, 제가 보면. 박경호 스타일을 보면. 1년 전에 국회의장을 네. 꼭 가져와야 된다. 네.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의장이 이렇게 권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 우리 또 문자행동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촛불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참 국회의장이 유감스러워요. 네.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제압해야 된다. 네. 공간은 위치거든요. 네. 우리 산 위에서 돌을 구르는 것과 밑에서 올라가는 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간을 제압해야 되고, 시간은요. 아니, 저들이 다 공격할 시간을 다 주고, 그러면 방어선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끈다는 것은 공격할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의원님, 그래도 이거 언론 피해 구제법, 이거, 네.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는 의원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봐서라도 저희가 민주당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그래서 끝까지 응원하는데, 내일 뭐 작전이라도 좀 없어요? 뭐, 저희 말은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들이? 의장 면담 이런 건 없어요,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이제 최악의 경우.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아, 뭐 의장한테 뭐 요구하고, 네, 뭐 사실 이게 보양이 좋지 않잖아요.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요. 의장인데. 같은 당,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 국회에서. 네네. 그리고 야당은 막 의장실 문 앞에 가서 문 막 못 열게 하고. 예, 그때 그 막아서고. 문희상 의장 있을 때.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도 국민 여론은 이게 높잖아요. 네네. 미디어 오늘 몇 달 전인가 80%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려고 뭐 했는데. 네. 진보 유튜브도 아니고 YTN에서 이거 여론조사 했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80%가 지지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소수 의견이 5대 5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다수가 그리고 국회 의석 다수가 원하면 안건 상정 해야죠. 그리고 이제 위헌 얘기 자꾸 하는데요. 네. 헌법 21조 1항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고요. 네. 헌법 21조 4항은요. 정확하게 네. 나와 있어요.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피해에 대해서. 예. 그러면 피해 구제가 나와 있어요. 헌법 21조 4항에. 그래서 위헌도 아니에요. 네. 저는 17대 국회부터 언론개혁에 네. 계속 앞장선 사람으로서 네. 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못한 것도 한인데 네. 이제는 충분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19개 법안이 이미 통과돼 있고 네. 국민 지지도 높고 의석도 절대 다수고 이 조건에서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뜨지는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못하면 이거 영영 못한다. 결국 의원님 개혁이라는 거는 진짜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저쪽에게 시간을 줄수록 여론은 악화되고 민주당이 더욱더 수세에 몰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고맙더라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거 좀 찝찝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의원님들이 그래서, 너무 이 법을 몰랐네, 사실 내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오늘 알았다. 네. 알고 보니까 이거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원님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야, 그래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힘보다는 너무 좋다. 네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뿌듯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상정이 안 된다니까 또 의원들이 또 이렇게 막 걱정 하면서 그러면 좀 시간을 좀 끌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장도 반대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냐. 그럼 좀 시간을 좀 끌어야 갖고 의장이 네. 좀 마음이 풀리면 해야 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명분을 더 세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설득하고.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 시작되고 명절 시작하는데 언론중재법 하면 또 추석 밥상에 이거 올라간다고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오늘, 그 뭐, 이거 공개해도 되겠죠. 뭐. 아니야, 의원님 위험하면 하지 마세요. 아니, 칭찬하는 거니까. 네네. 오늘 송영길 대표가. 네네. 계속 훌륭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더라고. 지지자들이 이거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냐. 아, 송영길 대표. 그러면서 지지자를 의식한 발언까지 오늘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번 언론, 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는. 네. 평이 원보다 또 의지가 강하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저도 며칠 전부터 그 감을 하고 저희가 송영길 네. 대표에게는 응원의 문자를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한테는 응원 문자를 보내라고 제가 말 못하겠는데. 아, 제가 보내라고 저는 했어요. 네, 저는 네네, 좀 응원 문자 보내라고 운동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단호하게 이건 꼭 처리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의원님 어쨌든 내일 마지막 저희가 아무리 답답해도 내일밖에 없는데 좀 의원님들이 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유일하게 정청래 의원님이나 우리 김승원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뭐 권인숙 의원님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그래도 개혁적인 분들에게 저희가 참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내일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3시 유통을 보면서 그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이 좀 더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사람으로서 네, 저도 네. 오늘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의원님 8,000명이 보고 있어요. 1시에. 저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좀 힘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근데 새벽 1시에 이분들이 비하인드 네. 스토리라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8,000명이 듣고 있어요, 지금. 이걸 그래서 막 욕한다고 될 일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속상하고 좀 그렇게 했지만 막 욕하고 막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예, 욕 문자 보내지 마시고 정중하게 꼭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니.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 문자 행동 시작이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2008년 네. MB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할 때 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80여 명이 밧줄을 묶고 등산용 네? 밧줄을 묶고 저항했거든요. 네네. 그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감사하다, 눈물 난다, 고맙다 이 응원 문자 메시지 보낸 걸로 시작된 거예요. 네네네. 이게 문자 행동이. 예. 저는 그때 중국 국회 낙선하고 보복 당해가지고 18대 낙선하고 중국에 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다음 아고라에 막 이런 거 하자고 막 이렇게 네, 올리고 네. 그랬었거든요. 저도 네, 네, 네. 그래서 욕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응원하는 것이 네. 의원들에게 더 힘이 나게 하는 거 아닐까. 아, 우리 좀 들고, 지지자분들이 네. 열받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언론한테 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한도 못 풀고 진짜 김경수 당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국 장관님 당하고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당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걸 미루자고 하면 너무 본인이 당하지 않을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 그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거려서 하여튼 네.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예. 우리 하여튼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예. 어쨌든 그렇지만 저 혼자 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또 반대를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의지도 있고 네네. 이래야 되니까 하여튼 민주당 좀 많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시지만 좀 욕보다는 많은 좀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아까 그 말씀 중에 내일 우리 지지자분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해 달래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그런 발언이 실제로 나왔어요. 네. 네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밤늦게 전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금방 우리 의원님 말씀드려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제가 취재한 거랑 비슷한데 지금 일단은 박병석에게 지금 달려있는데
박병석 사퇴하라 그러면 또 열받고 그럴 수 있겠지만, 박병석 이번에 언론 뭐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겁니다. 꼭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라고 좀 정중하게 좀 보내시기 바라고요. 윤호중 우리 원내대표도 노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님 이 모든 사단은 본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박병석 의장님과 꼭 단판을 벌이십시오. 본인이 법사위원장 내려놨기 때문에 저쪽에서 법사위원장 달라는 거에서 시작해갖고 나머지 상임위 배분이 시작돼서 문체위가 넘어가면 언론개혁이 물 건너간다고 생각해서 사실상 급하게, 사실 이미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사실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체제 때 언론개혁법이라는 걸 차곡차곡 준비했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언론개혁을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이낙연 대표 체제 때는 아예 언론개혁 시작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 미니적거렸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김용민 의원을 불러다가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6월 달에 그게 시작된 게 언론 중재법, 현재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실 이 원죄가 있어요. 본인이 그냥 법사위원장 차지하고 원내대표 나오지 않았으면 법사위원장 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팩트를 알고 내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의지가 있다 그러면요, 의장실 점거하세요. 의장실 점거해서 국회의장 압박하세요. 동지잖아요. 국회의장을 떠나서 같은 민주당의 동지잖아요. 왜 민주당의 동지가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은 저쪽에 오히려 유리하게 민주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되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병석이가 국회의장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밀어줘갖고 국회의장 됐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면 들어줘야죠.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통과시키지 못하고 역사적 죄인 됩니다.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의장실 점거하셔서라도 반드시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